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거의 처음인데요. 사실 동영상하고 저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저는 글 쓰는 거를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동영상 강좌를 제가 많이 회피해왔죠.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주환입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는 여러분과 또는 미래의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제조업에 다니는 한 명의 직장인일 뿐이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눈치 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게 있으면 제가 한 17년 정도 카티아를 썼고요. 아마 이런 오래되고 또 깊은 카티아와의 인연 때문에 카티아 책을 한 8권 냈습니다. 그리고 레이지 카티아라는 카티아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관리를 조금 게을리, 좋게 얘기하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 올리는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드리니까요. 일종의 소통 채널로 블로그를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에 대한 소개는 별도의 강좌를 마련할 생각이고요. 그 시간에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요, 기계를 그리기 위한 3차원 도구인 카티아라는 프로그램 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입문 과정의 강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아가 이제 3차원 CAD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카티아를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카티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마련을 했고요. 카티아를 쓰긴 썼는데 독학으로 했고 내가 지금 카티아를 잘 쓰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셀프 경력, 사회 경력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좀 제대로 정석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한 60강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각 강의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끝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문적인 어떤 스튜디오나 이런 녹음, 녹화 장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질이나 뭐 이런 것들, 영상이 고르지 못하고 아마 마음이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카티아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카티아를 이용해서 기구물을 어떻게 그리고 도면을 어떻게 내리는지 제도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어떤 일련의 설계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툴 사용 방법, 워크벤치의 개념 뭐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게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카티아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죠. 첫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